안녕하세요. IoT 마스터 오블입니다. IoT의 시작, 자동화의 출발점.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자동화가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서 IoT 도어락이 꼭 필요했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몇 개월 전에 아카라에서 스마트 도어락 K100을 출시했는데 실제 사용해보니 IoT로서는 너무 좋지만 나 이외의 다른 가족들, 기존 월패드에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소리를 들었는지 아카라의 스마트 도어락 K100 전용 월패드 모듈이 새로 나왔습니다. 아카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나온 건 아니고 도어락 구매 사이트에서 링크를 따라가시면 이 월패드 모듈을 구매할 수 있고요. RF447 방식의 모듈입니다. 포장 상태가 좋지 못하네요. 구성은 아주 심플합니다. 도어락에 장착하는 수신기, 월패드에 장착하는 송신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도어락은 애초에 이 모듈 장착을 염두에 두었으므로 이 핀에 맞춰서 꼽기만 하면 되고요. 이 꼽는 곳이 QR코드가 가려지는 바람에 도어락을 전체 다 세팅 후 이 월패드 모듈을 장착하셔야 합니다. 다시 빼기 좀 힘들거든요. 이 월패드에 장착하는 건 조금 신경 써서 조립해 주셔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적, 흙, 갈, 갈 이렇게 되어 있고 끝에도 단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자를 꼽을 수 있는 아파트 월패드 종류가 상당히 많고 특히 구축 같은 경우는 설치하기 난해한 제품들도 상당히 많으므로 가급적 전문가를 불러서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아카라 설치 서비스를 받으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이 단말처를 꼽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자른 후 전선으로 결선하셔야 됩니다. 갈색 두 개는 접점이고 검정색 그라운드, 빨간색 12V. 월패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인테리어를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패드를 교체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방제실, 관리사무소, 경비실, 1층 로비, 우리 집 현관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없고 우리나라 아파트들은 특이하게 이 월패드를 기성품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아파트에만 딱 맞는 월패드를 제작, 설치 후 단종시켜버립니다. 그 아파트에만 최적화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설치 후에 필요가 없어지는 건데요. 이게 인테리어 할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대체되는 같은 회사 제품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는 경우는 인테리어를 아주 예쁘게 해놓고 월패드는 완전 구형을 그대로 설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전 홈 오토메이션 초창기 시절엔 월패드로 조명을 껐다 켰다, 가스를 잠갔다가 열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신기했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다 월패드로 흡수되는 시대였지만 사실 지금은 새로 인테리어 하시면서 IoT 조명 스위치를 넣으시거나 유용 스위치처럼 아주 고급스러운 스위치로 바꾸시거나 네스트 온도 조절기, 변동 커튼, 블라인드 등등 월패드 입지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관리사무소 통화할 때와 문 열을 때 빼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걸로 조명 켜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이렇게 월패드 입지가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클 필요가 있나, 꼭 드러나야 하나 이런 고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라에서는 월패드 말고도 스마트폰, 음성, 버튼 같은 걸 세팅해놓으면 손쉽게 문을 열어줄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월패드 의존도가 높으신 어르신들이라든가 집에 같이 사시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 모듈이 나온 거고요. 월패드 얘기하다 잠깐 딴 길로 샜는데요. 자, 원래 길로 돌아오자면 12V의 전기가 필요하므로 월패드를 한 번이라도 열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자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전문가 분들이 잘못 설치하셨다가는 모듈이 탈 수 있으니까 우리 집 월패드 해당 회사에 전화 후 어디 단자대에서 12V가 나오는지 정확히 확인 후에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자신 없으시면 전문가를 보세요, 전문가를. 이 네 가닥만 결선 후 도어락에서 잠깐 세팅을 잡아주면 일반 도어락처럼 월패드에서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설치하러 가볼까요? 어떠신가요? 아카라 스마트 도어락 월패드 모듈 정말 편리한 제품이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 특히 남자분들께서 IoT에 관심이 많은데 번번이 반대에 부딪히는 게 바로 내무부 장관, 와이프님들 반대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사용하던 물리적인 버튼들을 없애고 센서류나 스마트폰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점을 상당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원상복구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도어락이 낡아서 바꾸고 싶은데도 IoT 기능만 되던 K100 때문에 못 바꾸시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이 월패드 모듈로 인해서 기존 도어락처럼 그대로 작동되고 대신 디자인이 더 예쁘고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IoT 자동화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니까 가족 구성원들의 눈치 보지 마시고 도어락 교체 후 편리한 IoT 생활을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아카라 스마트 도어락 페이백의 월패드 모드를 알게 돼서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번에 더욱 신기한 제품, 다양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IoT 마스터 오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